네, 안녕하세요. 더즈의 이상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나와서 맞는 자리인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건축과 콜라보하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는 국형걸 교수가 사실 저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설계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건축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친구입니다. 아, 나는 저런 열정과 에너지로 다시 건축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 제목은 The Architectural Dropout이라고 네, 정하고 사실 제가 회사를 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 12년간의 그냥 생존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는 그 웹하고 그 영상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저희가 그 하는 일은 그러니까 웹과 영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둘 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더즈라는 회사 이름은 그 Dream of Electric Sheep이라는 전자양의 꿈이라는 것에서 따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필립 케이딕의 소설에서 따왔고요.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회사에 그래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하면서 배웠던 디자인적인 그러니까 3D 디자인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형을 만들면서 배웠던 텐저블한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VR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R 영역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 작업물을 만들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회사의 마스코트는 양이고요. 그 아, 다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소설에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따왔고요. 그 제가 건축을 배우면서 느낀 게 웹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설계부터 디자인 그리고 그거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스크립트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든다는 게 클라이언트와 건축주의 그 의견을 받아서 실제 집을 짓는 것과 가상의 공간에 온라인에서 짓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했던 처음 초창기에 했던 영화 사이트 작업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영화 사이트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한 가지 반전의 계기가 온 게 애니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평면적인 앱 디자인이 아니고 공간적인 거를 웹사이트에 넣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 공간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재현을 했었거든요. 지금 자료는 많이 소실돼가지고 이미지로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3D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간을 재생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냥 평면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실제 하는 뭔가 그 요소들 그리고 오브제를 가지고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저희가 그 YG 3연작인데 그 롤리팝 폰 1, 2 프로모션하고 그 다음에 YG 라이프라고 YG의 그 사옥을 만들었을 때 그 YG 전체 사이트를 만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은 저희가 그 모형들하고 그 사람들을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본사 건물을 그 비슷한 스케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그 단면으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러니까 텐저블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존에 있던 디자인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최근에 했던 갤러리아 백화점 그러니까 리뉴얼이었는데요. 저희가 갤러리아가 사실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파티션이 없는 형태의 백화점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인볼브하게 됐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VR을 이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그 인테리어를 가지 않아도 사이트에서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360도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마치 내가 거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시도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다른 여러 가지 VR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다문화다리 프로젝트라는 건데 저희가 그 TBC부터 오프라인 캠페인까지 전부 다 그 진행을 했고요. 청계천에 있는 장통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과 여러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실 같은 실로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와 문화를 잇는 그런 다리를 만들자라고 했고 사람들이 만든 그 뜨개질 조각들로 그 장통교를 저희가 랩핑을 했습니다. 그 랩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2, 3주가 있으면 다 없어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했던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360도 카메라로 프리징을 해서 여기에 올려놔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때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그 마음들을 담는 컨셉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상용화되진 않은데 어벤져스2를 준비했을 때 그 립모션이라고 손의 움직임을 실제로 인식을 해서 그 가상 환경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그 영화 개봉 일정상 되지 않아서 이건 이번에 저희가 G스타 때 전시를 했던 건데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VR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 전시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 어린 친구들일수록 현실 공간에서 그 가상의 공간 들어갔을 때 몰입도가 굉장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몰입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도가 좀 틀리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넥슨의 컴퓨터 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못 가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 생각했던 거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나 아니면 VR 그 글래스를 쓰고서 내가 그 마치 박물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공간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거든요. 뭐 갤럭이라든지 퐁이라든지 그런 게임들도 인터랙션을 통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가져온 프로젝트고요. 건축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제가 조금 전에 국현걸 교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아키텍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인아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그라운드로 내려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진 3D 모델링을 그 언리얼이나 유니티 엔진을 통해서 정말 실제 있는 것처럼 가능하게 한다면 공간을 느낄 수 있고 빛의 흐름이나 변화도 알 수 있게 한다면은 가상현실과 실제 공간의 사이에서 그 페이퍼 아키텍트가 가지는 그 의미가 좀 더 재밌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해가지고요. 꼭 한번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